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초와도 같은 존재. 음식의 맛을 완성하는 팔방미인, 바로 소금인데요. 하늘이 허락하고 사람이 정성으로 빚는다는 귀한 소금인 천일염에서 뛰어난 가치를 발견한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소금업계 최초이자 유일한 KS 인증을 획득하며 친환경 갯벌 천일염으로 대한민국 천일염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기업, 주식회사 영배겸전을 만나봅니다. 햇볕과 바람, 긴 기다림을 지나야 비로소 피어나는 하얀 꽃.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와 수분을 자연 증발시켜 만드는 소금을 말하는데요. 40여 년간 염전 사업 하나에만 매진 중인 영배겸전의 천일염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는 많은 염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갯벌 천일염은 세계 소금의 0.2%에 해당하는 아주 희소한 미네랄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영배겸전은 도자기판 염전으로서 염화나트륨이 98%, 100%인 소금에 비해서 저희는 나트륨이 약 75%, 미네랄이 15% 정도 되는 매우 영양가 있는 천일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겸전은 예부터 소금 생산지로 손꼽혔던 염산면의 두우 갯벌을 활용. 13만 평 규모의 염전에서 품질 좋은 갯벌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50억 원을 투자해 대대적인 친환경 시설 조성 사업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천일염은 갯벌 염전에서 바람과 햇볕에 의해서 자연 생산되는 순수 천일염입니다. 그런데 자연 조건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바람이나 갯벌에 의해서 부유물질 또는 침전물들이 유입됨으로써 안전성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염전은 비닐 장판이라든지 부직포, 그 다음에 일반 녹이 쓰는 못이 없는 그런 친환경 염전으로 구축한 대표적인 염전입니다. 특별히 염전 바닥은 도자기판으로 깔았고요. 또 염전뚝은 이 4.5cm 두꺼운 송판으로 스댁못을 사용을 해서 구축을 하였고, 또 소금 창고는 소금 지붕은 폴리카보네이트, 그다음에 벽체는 고급 목재를 사용해서 깨끗한 친환경 소금 창고로. 그래서 저희 염전을 산무 염전, 즉 친환경 염전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총 11단계의 까다로운 종합 처리 공정을 거치는 영배겸전의 천일염. 특히 이중세척을 통해 불순물을 획기적으로 제거하고 저온다중 건조법으로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등 생산 시스템의 차별화를 통해 만들어진 프리미엄 천일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일염은 자연 채취물로서 바람과 햇볕이 좋은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산된 원물을 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햇삽 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산지처리장에서 세척, 탈수,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저희는 1차 함수 세척, 2차 민물 세척을 통해서 미네랄 밸런스를 유지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KS 인증을 받은 고급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1회 대한민국 염전 콘테스트에서 친환경 대상을 수상하며 천일염이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인식 변화에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평범한 소금에서 환골탈태한 영배겸전의 오가닉 갯벌 천일염들, 조리용 소금에서부터 안토시안, 형광버섯이 함유된 기능성 소금은 물론 찜질팩, 마스크팩으로 변신한 미용소금까지 그 종류만 40여 종에 달합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국방부에 단독으로 조리용 천일염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60만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맛과 건강에도 일조하고 있는 셈이죠.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게 선별 과정을 거쳐서
식탁염, 그다음 조리용, 절임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미용솔트까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천일염을 고급화함으로써 매출액이 꾸준히 20, 30%씩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한 5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973년 설립 이후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명백염전. 하지만 우리나라 천일염의 명품화를 꿈꾸는 민동성 대표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 인증을 비롯한 다양한 인증과 특허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공략에도 앞장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일본과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LA, 애틀란타, 또 일본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고요. 깨끗한 소금을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천일염의 맛과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며 우리 바다의 가능성을 실현 중인 민동성 대표. 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미네랄이 우수하고 한편으로 세계적으로 희소한 우리나라 천일염을 더욱 연구 개발을 하여서 안전하고 깨끗한 소금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 건강에 기여를 하고 세계적인 명품 소금으로 브랜드화시키고 싶습니다. 갯벌이 빚어낸 자연의 선물 천일염으로 우리 바다의 가치 발굴을 위해 힘쓰는 기업. 앞으로도 전 세계인의 맛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명백염전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